민선 6기 서울시정은 안전과 복지, 창조 경제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최우선 순위는 안전 분야. 세월호 참사와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 등으로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박 시장은 선거 기간 서울시 10대 안전 공약을 내놨습니다. 2022년까지 8천억 원을 투입해 지하철 노후 차량을 전면 교체하고 사고 발생 시 55개의 재난 유형별 골든타임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장 직속으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현장의 지휘권을 소방서장 등 현장 책임자에게 맡겨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그 현장 책임자, 근데 소방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한 책임을 지도록, 그래서 심지어는 면책 권한까지, 면책 특권까지 주자는 것인데요. 이번 세월호를 보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장의 이 책임자가 불분명했습니다. 이게 가벼운 일 같지만 실제로는 중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밖에 34개의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도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를 제로화하는 계획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서울을 기치로 내건 민선 6기 박원순 후보는 4년간 2조 원의 도시안전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5기에 이어 복지 부분은 더욱 확대됩니다.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이들을 더욱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사회복지 인력이 2배로 늘어나고 동주민센터를 복지서비스의 구심점으로 만들어 찾아가는 복지 원칙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5조 원가량의 주거복지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임대주택 8만 호와 2, 3인용 소형주택 20만 호를 공급합니다. 여성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1,000개 확충하는가 하면 150만 명에 이르는 서울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베이비부머들을 저희들이 인생의 제2인생의 설계를 하도록 도와드린다면 이분들이 사회를 바꿔내고 스스로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물론이고 엄청난 아마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 박원순 후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창조경제에 역점을 둔 것입니다. 복지를 떠받칠 성장의 무게를 두며 경제와 일자리 분야에 2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공약의 내용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것은 경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워낙 그 민생이 어렵고 또 경제가 침체한 마당에서 서울시에서 이런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최근 3년 연속 세계 5위의 컨벤션 도시로 꼽히고 있지만 국제 행사를 유치할 시설 인프라는 세계 20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삼성동 일대에 국제 업무 지구를 만들어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3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해 G밸리, 상암 DMC, 동대문 창조 경제 클러스터 등을 5대 창조 경제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기존의 방식대로 분리개발 정책이 유지되며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 시장의 전체 공약 실현을 위해 4년간 필요한 예산은 17조 5천억 원. 민선 6기를 시작하는 박원순 후보가 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재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S 양가희입니다.